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네. 와. 입마음 오르지 내봅시다.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춰줘. 정답이면 불러오시면 되고, 네. 아니면, 제가 중간중간에 남아있는 분 이렇게 안 보이면, 네. 손 흔들어주셔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. 네, 명수를 세워가지고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2019 경혜인 생일비 미팅, 지금 시작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무래도 이 남자 현실 세계엔 어울리지 않는다. 그러니 우리 인물의 첫사랑이다. 이거 만드신 분한테 전 박수 쳐주고 싶어요. 지금은 사실 되게 민망했거든요. 저희에게 할 말 있어요. 너무나 큰 상처였죠. 그럼 맹잼 어딨어요? 네, 사실 제 팬들이라면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배우 정혜인이 현장에서 보낸 몇 번째 생일일까요? 4번? 5번? 2번? 알람은 딱 한 개 맞춘다. 알람 5분 간격으로 여러 개 맞춘다. 2번 X입니다. 행운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 연기일 수도 있고. 네. 어, 좋지네요. 그럼 뭐 뭐부터 할까? 제가 안 했으면 무슨 일 했을 것 같아. 가수. 댄스 가수 아닌 거지? 발라드 가수. 너무한다 진짜. 혜인아 되게 좋아하는데 혜인. 내 지금 취해 보이니? 혜인 애교 3종 세트. 마지막 질문. 혜인아 지금 어때? 누나 멀리서 왔다. 아 신나. 누나 나도 신나. 데뷔 후 처음으로 길거리에서 나를 알아본 팬이 나에게 한 말은? 어 정혜인 맞죠? 네. 아 여기 바로 앞에 계신 정답입니다. 아주머니들이 나에게 한 말은? 아 자기 딸한테 장가 땡입니다. 취직했어? 네. 어, 막내 아들 왔어? 어, 정답입니다. 막내 아들 왔어. 아, 못했으니까 반말을 그만하고, 제가 끝난 존댓말로 할게요. 이제 더 멋진 옷을 갈아입을지 나올 테니까요. 공연 끝나고 이제 팬터치 방송을 많이 했으니까요 우리 나가시는 길에 한 번 더 만나요. 네 안녕하세요 배우 정혜인입니다. 2019년 생일 팬미팅이 낮 공연과 저녁 공연이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. 다 이 자리를 채워주신 여러분들, 팬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고요. 더 겸손하고 더 좋은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도 지금처럼 묵묵히
응원 많이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